오 마이 갓!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대박!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오늘은 3주 만에 코스트코 추천템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코스트코에 가보니 또 철에 맞게 사야 될 품목들이 많고 여러가지 신상들부터 추석 선물 세트까지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이것저것 알차게 준비했고 드디어 오늘 지난주 코스트코 캠핑 브이로그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벨레다 슈퍼푸드 크림 제품 무려 20분께 나눠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추천템은 몸보신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죠. 국내산 생민물장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장어를 너무 좋아해서 고창에서 시켜먹기도 해봤고 자포니카니 뭐니 많이 먹어봤는데 정말 산지 가서 먹는 거 제외하곤 코스트코가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키로당 56,900원인데 1kg가 되지 않는 것들도 많아서 알맞게 사이즈 보시고 구매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바로 먹어야 되는 신선식품 중 하나라 전 반은 구워먹고 반은 덮밥 으로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성은 그람수에 맞는 장어가 들어있고 일반 소스 2개, 매운 소스 2개, 소스가 총 4개가 들어있습니다. 오, 장어 때깔 보이시나요? 맛있겠지요? 손질법 뭐 별거 없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등 쪽에 점액이 많은데 칼로 살짝살짝 긁으면 이 점액 제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점액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필요시엔 지느러미도 잘라주시면 손질은 끝입니다. 그럼 바로 구워 볼게요. 후라이팬에 구우셔도 좋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우셔도 되는데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180도에서 앞뒤 10분씩 구워주시면 적당하고요. 전 후라이팬에 구워 볼게요. 식용유나 오일 좀 둘러주시고 예열하신 뒤에 바로 올려줍니다. 지글지글 전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앞뒤 맛이 있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주시고 소스를 발라주실 건데 한 마리 기준 전 일반 매운 거를 둘 다 섞어서 발라줄 겁니다. 장어 앞뒤로 발라가며 맛있게 익혀주면 되고요.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 비주얼 죽이지요? 완성된 장어를 이쁘게 잘라서 바로 먹어주시면 끝! 기가 막히지요? 맛 또한 얼마나 맛있게요. 그리고 구워서 장어 덮밥으로도 만들어 먹을 수가 있는데 전에 굽는 과정은 동일하고 남은 소스 있잖아요. 밥을 깔아주신 후 남은 소스를 밥 위에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게 쪽파 또는 파 썰어서 넣어주시고 생강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매운 걸 좋아해서 청양고추도 다져서 넣어주는데 이게 장어랑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구워진 장어 올리고 청양고추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 진짜 이건 기가 막힙니다. 청양고추 조합도 정말 추천드려보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혹시 남은 장어도 점액 제거 후 냉동 보관도 가능하나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 코스트코 장어 가성비도 뛰어나고 정말 맛돌이템이니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정말 후회는 안 하실 강추 오브 강추템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벨레다 고보스 크림 들고 왔습니다. 스위스 천연 유기농 뷰티 브랜드인 벨레다의 인기 상품 중에 하나인 슈퍼푸드 크림인데요. 아마 어린아이를 키우시거나 유기농 화장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국내에서는 어린이 치약과 소금 치약으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이고 이번에 코스트코 온라인몰에 입점을 해서 얼마 전에 협찬을 받아서 몇 주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아서 이건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구성은 두 개 세트로 되어 있어서 저희 부부가 쓰는 화장대에 한 개, 아이와 함께 쓸 수 있게 화장실에 한 개 구비해두고 쓰고 있는데 저희 가족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도 좋아해서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 심플한 보습크림이 딱 좋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엔 팔꿈치나 발 뒤꿈치 각질이 신경 쓰이는데 이런 거친 부위에 발라 부드럽게 해주기 너무 좋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나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성분이었는데 생후 6개월부터 사용이 가능해서 온 가족이 함께 사용이 가능할 만큼 100% 자연유래 착한 성분으로만 만들어서 저희 5살 아이에게도 샤워 후에도 외출 시에도 발라주며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탁월한 보습력으로 헐리우드 여배우들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저희 와이프도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정말 매끈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확실히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차이가 많이 나죠? 사용법은 일반 크림과 동일하게 손에 적당량을 덜어 제형을 살짝 녹여주고 건조한 부위에 발라주기만 하면 끝! 손등에 바르자마자 광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은 바른 쪽, 이쪽은 안 바른 쪽인데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이게 오래 지속돼서 좋았고 건조한 부위와 얼굴에 바를 수 있고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사용해도 very good! 그리고 크림 고르실 때 고민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가 향이었잖아요.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상큼한 오렌지 향과 순수 자연의 향이 느껴져 향에 대한 호불호는 많이 없을 것 같고 올가닉한 향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류의 자연향을 좋아해서 진짜 만족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자연 유래 성분만 사용했고 유럽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 부분 인증 기관인 나뜨르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하니 믿고 사용해도 되겠지요? 현재는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확인할 수 있으니 크림 찾으시고 계셨던 분들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세요. 저는 두고두고 사용하게 될 것 같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추천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벨레다 측에서 저희 구독자님들 선물로 나눠드릴 수 있도록 제품을 무려 20개나 제공해 주셨습니다. 와우! 영상 댓글에 벨레다 슈퍼크림이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내용 취합 후 총 20분 추첨 후에 제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품에 대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전 바로 다음 추천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천템은 와인입니다. 아도베 까베르네 슈비뇽 추천드려 봅니다. 750ml 유기농 와인이고 가격은 11,590원입니다. 유기농 와인은 화학비료나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포도를 재배하고 그 포도를 이용해 만든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올가닉이라고 하니 한번 구매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칠레산 유기농 와인인데 도수는 13.5도이고 코르크를 뻥 하고 여는 순간 느껴지는 스파이시하고 시큼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딱 도수가 센게 느껴지고 한입 마셔보니 오크향이 적절히 잘 나고 일단 까베르네 쇼비뇽 느낌보다는 스파이시한 느낌의 끝맛이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고 묵직한 느낌이었습니다. 레드와인 특성상 스테이크 또는 파스타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치즈랑 먹었는데 역시 치즈랑 먹으면 말모 오가닉 와인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전 상당히 괜찮게 먹어서 나중에 기회되면 한 병 더 사서 마셔보려고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 추천템은 와인 받고 치즈 가야죠. 벨지오요소 스네킹 치즈입니다. 가격은 한 망에 18,490원이고 이 제품도 워낙 인기가 많아서 많이들 알고 계실텐데 생 모짜렐라 스네킹 치즈입니다. 이름처럼 간식같이 먹을 수 있는 모짜렐라 치즈이고 이런 포장망에 3개씩 낱개 포장으로 들어있는데 포장도 너무 귀엽죠? 개봉하는 순간 그 모짜렐라의 탱글탱글함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소포장이 되어 있어 안주나 간식으로 먹기가 너무 편했고 맛 또한 말해 뭐할까요? 믿고 먹는 벨지오요소 제품이잖아요. 생긴 것처럼 정말 탱글탱글 귀여운 맛. 샐러드 등에 넣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와인 안주로 먹기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과일이랑 크래커 등과 곁들여 드셔도 very good.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강추템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템은 세척 사과입니다. 원래는 일반 사과를 사러 갔었는데 오늘따라 상태가 안 좋아서 옆에 있는 세척 사과 구매해보았는데 3kg에 29,900원이었고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어 여기저기 페이프 타올 등 감싸지 않고 편하게 보관이 가능했고 이런 포장 과일 등의 선입견이 조금 있었는데 어? 생각보다 맛도 정말 달고 맛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아침에 아이랑 먹기도 하고 이번 캠핑 때도 가져가서 잘라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사실 집에 가장 많이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사과잖아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서 다음에도 구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템은 이번 신상입니다. 델 데스티노 할라피뇨 슬라이스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고추, 할라피뇨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신상 보자마자 그냥 집어들었고요. 그린, 레드, 오렌지 색상에 알록달록 할라피뇨 슬라이스들이 들어있고 1.19kg 한 병에 9,290원입니다. 가성비도 좋은 것 같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개봉을 했는데 할라피뇨, 식초, 소금의 단순 조합이고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자극적인 맛은 아니었습니다. 매운 향도 살짝 나면서 약간 칼칼한 그런 느낌이고 아삭하거나 질길 것 같은 느낌이라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절여져서 그런지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레스토랑테 피자에 얹어 먹어야지 했는데 역시 찰떡궁합. 진짜 맛있으니 무조건 얹어 드셔보셔야 돼요. 팟타이나 파스타 등 면 요리 먹을 때 반찬식으로 집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식감 덕분에 샐러드에 얹어 먹어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울렸고 색감이 이뻐서 데코용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신상이기도 하고 양은 좀 많지만 쟁여 먹으면 되죠. 제 개인적인 취향을 넣어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추천템은 야채 커덴 슬라이스입니다. 식단 관리를 위해 요즘 그릭 요거트, 로메인과 함께 자주 구매하는 제품인데 가격은 두 팩이 붙어있는데 6,290원입니다. 총 550g이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소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한번 까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둘이서 먹기에 딱 좋은 양이어서 한 방에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샐러드 먹을 때 많이 먹고 있고 지난번 유린기 먹을 때 함께 먹었고 돈가스 드실 때 참깨 드레싱 뿌려 먹어도 정말 괜찮으니 샐러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세요.
되어 정말 편하고 가성비 좋은 추천템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추천템은 파크래커입니다. 와, 맛있는 과자 하나 발견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아이비를 주구장창 사 먹었었는데 마침 떨어져서 지나가는 길에 이게 뭐지? 하고 구매해봤는데요. 와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봉에 11,490원인데 개별 포장 안에는 3개의 크래커가 들어있고 요렇게 파가 살짝살짝 묻어있어요. 파 맛이 과하지는 않지만 묘하게 어우러져서 저한테는 딱 좋았고요. 그냥 와인 안주로 먹어도 너무 맛있고 크림치즈면 크림치즈, 사과잼이나 무화과 잼이면 잼 다 잘 어울려서 앞으로 아이비 대신 이 아이로 잠시 갈아타야겠어요. 캠핑 때도 들고 가서 먹었고 사무실에 몇 개 가져다 먹었는데 크래커 좋아하시는데 아직 안 드셔보신 분 속는 셈 치고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추천템은 다진 마늘입니다. 뭐 이 다진 마늘도 코스코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구매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구매하는 김에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린촌에서 만드는 400g짜리 3팩으로 구성되어 있는 냉동 다진 마늘이고요. 바로 팩을 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통으로 다 얼려있는데 구매해 오셔서 살짝 해동이 되었을 때 이걸 아이스 트레이에 넣어서 따로 소분을 얼려두시면 정말 편하고요. 아니면 칼로 구워서 재냉동 후 꺼내서 비닐팩 또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편한 방법으로 냉동실 상황 봐가시면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진 마늘은 항상 이것만 사서 쓰고 있는데 편하고 가성비도 좋고 정말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코스트코 추천템 소개해드렸고요. 확실히 추석 시즌이라 그런지 추석 선물 세트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양한 제품들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가족들과 명절 보내기 위해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리셔서 명절 준비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레다 이벤트도 꼭 참여하셔서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전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그럼 언제나 즐거운 쇼핑 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이상 살림맨이었습니다. 바이.